시장에 관한 한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김종철 소장의 시장 한수 시간입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쿼드러플 데이입니다. 관련돼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결국 우리가 이번 주에 굉장히 주에 가서 변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선물과 옵션 중심으로 한 쿼드러플 데이가 바로 오늘이죠. 항상 이거 체크하면 좋습니다. 통상 이럴 때 주가 변동성 혹은 주가가 그 앞에 올라가서 이렇게 흔들린 경우가 좀 많은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자꾸만 얘기 나오죠. 이번에 그 유럽 중앙은행에서 과연 금융정책을 어떻게 같이 가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미국보다 최근에 보면 접종률, 그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것들이 유럽에서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긴축에 대한 얘기가 먼저 유럽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변동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주가가 조정받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얘기 나오듯이 미국에서 그 최근에 골드만삭스 중심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자꾸만 밑으로 내리고 있죠. 아무래도 그 베이지 보고서에서 보면은 베이지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딱 하나만 고른 다음에 뭐냐면 쇼티지. 그게 뭐 어떤 현상이냐면 결국 이게 인플레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떤 우리가 물건이 필요했을 때 물건 값을 좀 더 주면은 부품 값이나 재료 값이나 더 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물건을 값을 더 주더라도 이게 부족 현상 때문에 구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천의 주가의 그 상승 갔다가 뒤엎는 이런 약세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요? 라는 거예요. 자, 보시죠. 그래프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쪽이 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뭐 어느 거나 다 똑같으니까 하나를 갖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애당초 우리가 요번 장이 위로 나갔을 때 이것은 진짜 장세 흐름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세 번 정도의 이게 올라가다가 꺾였다가 올라간 장이 있는데 이게 가장 짧은 장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이렇게 드렸어요. 주가 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일단 이것이 외바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한 번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결국 어디냐가 문제이지 얘는 올라가다가 꺾이는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어딘가의 문제, 그 예측과 대응의 전략인데 그 예측과 대응의 전략은 바로 여기를 갖고 예를 들면서 얘가 올라가다가 5일선에 바디 크로스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조정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소위 얘기하는 알고리즘 매매 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람이 매매하는 것보다는 알고리즘에 의한 기계에 의한 매매가 좋은데 논리식으로 풀어보는 거죠. if 이렇게 정해놓고 얘가 여기 올라간다면 oh, go. 근데 여기 깬다면 매도 기계적으로 때려주는 겁니다. 이걸 알고리즘 매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얘가 주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거. 그럼 제가 세 번의 규제에서 우리가 가장 짧고 그 다음 오는 게 좀 더 크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각도가 너무 가파르게 빠집니다. 이게 각도가 다시 가파르게 빠진다는 얘기는 다시 여기 저점에 시험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다시 밑으로 가더라도 다시 또 올라갈 수 본 것은 뭐냐면 이 해답을 확률에서 우리가 잡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최근에 주가가 조준받는 사이클하고 맞아 떨어지는 게 또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환율입니다. 자, 환율 한번 잠깐 보시죠. 여기 환율이 이번에 위에서부터 꺾어져 내려갔을 때 여기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얘는 중심 평균값이 1150원을 중심으로 얘가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습니다. 이게 꺾을 때 이게 또 우리는 외바닥이었지만 환율은 외국이기 때문에 얘는 이게 1150원 가까이 들어오면 튕긴다 그래서 튕겨 올라갔죠. 근데 얘가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고 얘가 다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올라갈 때는 다시 여기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얘는 다시 위로 올라가더라도 상단에서 저항을 받을 때 역으로 우리도 주가가 조정받을 때 다시 하한에서는 매수가 좋을 겁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예측과 대응의 연결이었는데 여기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내려오다가 어딘가 뜨겠지 근데 뜰 때는 이렇게 신호를 주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올라가다 꺾일 텐데 어디냐 할 때 보고하듯이 이게 다시 상승 다음 상승을 주려면은 다시 5일선 위로 복귀되면서 이런 배트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배트에서 올라갈 때마다 얘는 다음과는 매물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근에 환율이 이미 한 번에 위에 꺾을 때 가격 조정을 받았듯이 다시 올라갈 때 직전 고점 때 정을 받는다는 얘기는 얘가 내려갈 때 직전 저점 때서 매수가 형성된 거를 체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항상 예측과 대응의 전략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세 종목 골라봤습니다. 롯데정밀, 서울옵션, 30일. 뭐 롯데정밀은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핫한 얘기들이죠. 바로 수소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전히 효성 그룹 쪽 묶고요. 효성 첨단 중에 있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코론 그룹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롯데정밀 같은 경우도 수소 관련으로 재조명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바필 고점을 돌파하잖아요. 항상 제가 얘기하죠. 일단 쫓아가지 마시고요. 누를 때 쏘시면 되겠습니다. 서욱쇼는 최근에 하반기 경매 흐름이 굉장히 좋죠. 특히 얘가 밑에 마틴 존을 보면요. 얘가 이렇게 넓어지고 있죠. 넓어지고 있을 때는 거의 백발백중 여기서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 기적으로 봤을 때 20이 외봉이면 여기서 꺾이고요. 20이 쌍봉이도 60 외봉은 여기서 떨어집니다. 어쨌든 얘가 지금 마틴에서 다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셔야겠고요. 팜11. 팜11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각도 그런 게 보세요. 급락, 급등을 주죠. 그냥 못 가거든요. 얘가 또 다시 만약에 급락을 주면 지금 종합인 거죠. 급락 급등 다음에 완만 터져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얘 담과 종합 왔다 갔다 하듯이 이렇게 완만 터져줘야 됩니다. 그 완만 턴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바이오헬스케어의 대표적인 업체이고요. 그다음에 다이어트, 관절, 피부 뭐 여러 가지 이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 업체가 바로 팜스입니다. 이런 종목이 전체로 강합니다. 결론. 지금 이제 드디어 이 대변 그 변수들이 앞에 있었는데 이제 오늘이면 요게 지나가죠. 요 이후에 내일부터의 방향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때는 30분 단위로 점검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얘가 급락 급등다면 다시 급락을 주기 때문에 여전히 얘는 왔다 갔다 혼조이겠구나라고 보셔야 되는데 다만 앞서 환율로 풀어드리듯이 얘는 다시 저점에서 재차 제 공략 포인트가 들어온 점을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